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겁니다. 예,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DOAL이 왜 하한가를 간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분석을 해 드리는 것을 예,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추천주를 조금 이따 드리고, 지금 말고요. 예, 조금 이따 추천주는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 오늘 수익 실현 내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수익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 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리고 싶습니까? 예, 그 부분을 담아서 오늘 19일날 인증해 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는 루멘스 수익 보신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예, 축하 다시 드립니다. 네, 요거 축하드려요. 펩트론 네오쌤 와우 예, 축하드립니다. 펩트론은 뭐 거의 20% 가까이 수익을 보셨네요. 21% 가까이. 야, 이분은 23% 수익을 보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오쌤 100만원 오늘 수익 보셨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원 수익. 네오쌤 오늘 40만원, 45만원, 뭐 150만원, 뭐 완전 장난 아니죠? 거의 200만원 수익 보신 분도 또 있으시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예, 소액으로 자, 요것도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자, 네오쌤 34만 2천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수익을 많이 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DOAL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요때 왜 거래 정지였지? 2018년 9월 4일인데 요거 이제 거래 정지 먼저 보고 예,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아마 거래 정지 자체가 어우씨 여기 이렇게 안 나와있네. 아우, 과거 보려면 이거 엄청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오늘 보면은 DOAL은 철도 관련주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철도 관련 종목이거든요, DOAL이. 예, 그래서 보면은 금속 및 광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매출액은 증가였지만 제품 매출액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이거 자동차 방열제용 소재 뭐 이게 그 지금 여기 설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항상 북한하고 관련돼 가지고 예, 철도 관련주로 대하 TI랑 같이 엮여 있는 게 DOAL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그 대표도 만나봤어요. DOAL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오늘 갑자기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악재가 터졌을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를 매도를 쳤는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분봉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분봉을 봤을 때 보면요, 이렇게 훅 빠지고 훅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럼 물량을 누가 한꺼번에 던진 거예요. 대주주가 던졌거나 아니면 세력이 던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주문 실수인 경우에는 다시 이거를 훅 뺐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바로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주문 실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던진 것 같습니다. 일단 던진 이유 관련해서 보면요, DOAL이 공시가 오늘 조금 많이 떴습니다. 공시 자체가 한 3개 정도 떴는데 그거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시가 뜬 게 유상증자 결정이에요. 유증인데 이거 왜 이렇게 커? 자, 유상증자가 이렇게 안 보이시네. 잠시만요. 자, 이제 보이죠? 자금 조달 목적에 따라서 운영 자금을 얘네가 시설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예, 250억 가량을 유상 증자를 하려고 했고 이게 납입일이 오늘이에요. 12월 19일. 근데 2020년 2월 27일로 연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연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죠.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투자를 안 한 거니까 조금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예, 이게 납입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유상증자가 완료가 되는 건데 납입이 안 됐으니까 회사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어떻게 뭐죠? 악재죠, 악재예요. 아니, 너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뭐 불안해? 우리 회사 불안해? 약간 이런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자배정 증자로 해서 신주 발행가액이 4,470원이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게 보면은 원래는 4,470원에 받았으면 괜찮았는데 오늘 이게 이렇게 납입이 연기가 되면서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걸 수도 있어요. 10% 그리고 솔직히 납입한 그 돈을 내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4,470원에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주가는 그보다 더 낮아. 돈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낮아지긴 했지만 조금 납입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 나중에 취소되면 그때는 더 내립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가 3자 배정 대상자였냐면 대우하이텍이거든요. 대우하이텍. 근데 대우하이텍은 그냥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호재성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대우하이텍은 보면은 그 상장도 안 돼 있거든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대우하이텍 요렇게 돼 있고요. 잠시만요. 요거를 없애고 예, 그래서 상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대우하이텍으로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누가 물량을 확 던진 건 알겠어. 그리고 유상증자가 납입이 안 된 것도 알겠다. 그것만으로 이렇게 하한가를 박아버릴 수 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얘네가 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도 있거든요. 전환사채.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 건데 이것도 정정입니다. 원래는 9월 달에 운영자금에서 150억을 얘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같이 연기가 된 거죠. 전환사채도 뭐 이렇게 다시 뭐 갚은 다음에 재티 취득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납입자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좀 잘 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이거 악재가 그리고 보면 아니 이런 글로벌 바이오 기업 인사를 했대요. 바이오 기업 인사들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얘네가 약간 좀 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방사선 장치 제조업, 의료 관련 설비의 수입 제조 판매 뭐 이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이런 거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방사선 뭐 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건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누가 팔았는지를 알 수 없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얘는 대주주가 대오 하이텍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 중에 누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던진 것 같거든요. 대오AL. 잠시만요. 이거 삼성전자인데 가끔 이럽니다. 가끔. 야, 안 바뀌었죠? 자, 이제 됐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대오하이텍 말고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던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뭐 유영기 이상은 뭐 상관없고 그리고 이게 유통 비율이 결코 그 좀 있는 편입니다. 80%면 유통비율도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 지금 이미 과거에 주가를 이빨이 띄웠다고 이빨이 띄운 상태에서 원래는 동전주까지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를 띄운 상태에서 그게 불과 2018년이에요. 1년, 2년 거의 약 한 1년하고도 10개월 전이죠. 2018년 초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년하고도 좀 전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여기 그 우상향 추세 만들다가 거래정지 우상향 추세 만들다가 지금 이제 하락 오늘 이제 하락 파동 크게 하나 나온 건데 하락 파동이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할 때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따가 뭐 추가적으로 오늘 누가 던졌는지 다시 보기 전에 종목 추천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우AL이 이게 남북 관련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락이 크게 안 나왔어. 다른 남북 관련 주들은 조정을 다 받았는데 얘는 조정이 안 나왔어. 예, 그리고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량 이거 막 던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없어서 얘네가 못 던진 건가 싶기도 한데 거래량도 충분하네. 예, 요거는 자 추천 좀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자, CNH입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예, 여러분들 그 제가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주식은 100%가 아니에요. 100%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종목을 추천드릴 때도 그렇고 그냥 분석을 해드릴 때도 그렇고 이게 여기를 이탈하면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 왜냐? 누가 거기서 팔아버리면은 그 옆에 사람들도 아 이거 수급상에 매도세가 몰려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팔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뭐 100%라고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확률상 지금 이런 확률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악재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꼬꾸라지는 폭이 여기까지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지 라인을 잡아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거나 추천주를 보실 때 너 이렇게 뭐 본인의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주식 공부를 안 한 게 티가 너무 나요. 예, 이해되셨죠? 자, CNH 이거 봅시다. 신고가 패턴이죠? 신고가 패턴을 추천을 할 때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고점 종목을 왜 해? 아니, 손절을 안 잡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니까요. 손절을 잡는 사람들은 이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점이면요. 수급이 더 붙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 힘이 더 센 거예요. 위에 지금 매물대 있나요? 매물대 없죠? 최고가인데 물려있는 사람 누가 있어? 뭐 이때 물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이때는 반짝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여기 이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요. 그럼 얘는 2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를 달죠.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라가면서 나오는 수익 실현 물량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손절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 꼭지 잡아봐. 아이, 예, 들어가는 타이밍을 여러분이 못 잡으니까 항상 손실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천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잖아요. 아, 중장기로 끌고 가지 마. 이런 고점 종목 중장기로 끌고 가면 아,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다시 수익금 못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면 매수 금지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CNH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다음날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오래 가져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 CNH 여기 이제 오늘 추천 주고요. 자, CNH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또 그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에요. 자사주 얘네가 얼마 전에 취득한다고 또 공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소비자금융이라고 돼 있죠. 예, 소비자금융이라고 돼 있고 자, 투자 업무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캐피탈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컨설팅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우량하죠. 예, 우량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신고가 패턴이라서 추천을 드린 것으로 예,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요새 그 뭐라고 하지? 종금사나 그 무슨 투자 회사들 걔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CNH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걸로 추천을 드리나 예, 단타 스캘핑 종목이기 때문에 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손절 안 드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예,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자, 다시 이제 대오AL 아까 보기로 한 거 마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려고 했던 게 공매도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보면 공매도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매매 비중에서 오늘 크지는 않거든요. 예, 공매도가 그러면은 많이 아 잠시만요. 이거 보니까 2018 있잖아요. 자, 오늘자가 지금 안 나와. 짓기가 아직 안 됐네요. 오늘자가 여기에도
여기 대우에일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네. 자, 야 이거 19일자가 아직 안 나왔네. 합산 데이터가 19일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요거 지금 대우에일은 기관이 왜 이렇게 이거 매수를 했지? 예, 오늘 기관이 좀 던진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 요거 한 조금만 더 볼게요. 보면은 아우 대우의 개인 이거 아무리 봐도 큰 손이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큰 손이 던진 것으로 일단 저는 조금 판단이 되고 잠시만요. 일단 그 오늘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 물량이 아까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해봤자 아 잠시만요 17만 주. 예, 많이 크지 않거든요, 요거. 예, 크지 않아서 시간에 아마 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에. 예, 시간에 풀렸죠. 예,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얘가 지지 나오는 거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지 라인은 오늘 저점이에요, 오늘 저점. 여기 이탈 나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노선은 약 3,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 3,000원 이탈 나오면 얜 쭉쭉 빠질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 여기 지금 오늘 판 사람이 오늘 대량으로 물량 던진 사람이 물량이 진짜 많은 사람이면 예, 그러면은 더 던지게 되면 얘는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투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게 얘가 재무적으로 막 찐따 같은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예, 되게 이상한 회사는 아니어서 오히려 지금 매출액이랑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냥 염두에 두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며칠 뒤에 나올 거예요. 야 너네 하한가 왜 갔냐? 그러면 뭐 공매도 그 19일날 오늘자 공매도 현황이나 뭐 아니면은 대주주 누가 던졌다. 대주주가 안 던졌으면 이제 개인 물량 누가 던졌다. 오늘 개인 아까 매도한 거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어디 뭐 큰 손이 던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예, 큰 손이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래서 던졌을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거든요. 그 대호 예, 너무 신념치 마시고 하한가 간 종목은 대응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손절을 하기로 진짜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손절을 빡 해버리고요. 내가 손절을 안 하고 이거 한번 그래도 공략을 해보겠다. 기업이 아예 이상하지는 않다 이러면 하락이 멈출 때를 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손실 최소화를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더 끌고 가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대우에일 분석을 드렸는데 예, 뭐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이 왜 던졌는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악재는 나왔죠. 연기된 거, 유증 납입 연기된 거. 그래서 그 악재가 나와서 혹시 이거 납입하기로 한 그 사람이 던진 거 아니야? 예, 싶기도 하고. 왜냐면 대우 하이텍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우 AL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런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상에서 물량 갑자기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조금 이미 많이 오른 예, 종목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우에일 분석 드렸고요.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